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임차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가 이번 주입니다. 특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은 죄인들을 39대의 채찍을 휘두릅니다. 갈고리와 또 뼈 조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채찍으로 39대의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갈래갈래 찢겨진 몸으로 사람의 몸무게와 비슷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탈진이 되고 또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과 교훈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읽어 고백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인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을 머물기도 하고 넘어진 채로 한참을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로마 병정이 길가에 서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 구레네 시몬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이 시몬은 아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마을 지역은 오늘날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우연히 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들러있는 그 상황에서 로마 병정이 자기의 멱살을 잡고 한 청년의 십자가를 한 죄인의 십자가를 자기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웅성거리고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로마 병정에 이끌렸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걸어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라는 청년 뒤를 쫓아갈 때 구레네 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재수 없이 걸렸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오늘 아침부터 뭔가가 좀 그러더니 이 무거운 십자가 저 죄인 저 청년의 것을 내가 왜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아마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걸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외쳤겠죠.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것 아닌가?
저 사람은 왜저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수군거리면서 또이 구레네 시몬도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로마 채찍, 로마 병정의 채찍이 무서워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앞에 걸어가는 피투성이 되어 있는 한 청년 예수라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무언가를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을까?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나게 되고 자신의 마음속에 느끼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청년이 지었던 십자가를 진그 이유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체험이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마음에 깨닫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감격이 수많은 무리와 군중 속에서 특권으로 선택되어진 그 이유로 인하여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의 가정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내가 원하는 십자가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짊어지어서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인가요? 아니면 내삶 속에 어떤 특별한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또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그때에 괜히 지었나 하는 후회는 하고 계시진 않는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십자가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그 주님과의 만남, 우연이든 필연이든 누군가에 의하여 이루어졌든 아니면 내가 자의로 그렇게 고백했든 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오늘 종료 주일이고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구원의 십자가, 그 감격이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절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억지로 짊어진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시몬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데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로마 병정의 채찍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회피하거나 주저하거나 멀리하거나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여러분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속박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아니고 무겁고 버거운 짐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더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나 연말 되면 새로운 직분을 맡아요. 새로운 일을 하나님 주신 섬김의 일을 맡습니다. 무겁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것을 억지로든 자원하는 마음이든 맡고 가다 보면 은혜를 주십니다. 경험하신 분들만 아멘. 은혜를 주셔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치고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걸어가다 보면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마음이 움직임이 있고 그 마음의 깨달음을 통하여 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예수님 믿었나요? 믿으면서 주님을 알고 계시나요? 믿으면서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믿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1년에 두 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고난주간에 하고 또 언제 합니까? 추수감사주일을 합니다.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십자가인가요 그게?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 나와야 되는 부담이 여러분 고난주간을 살면서 한 주 보내면서 아침을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또 주님의 고난과 묵상 때문에 미디어를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이 속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나요? 되더라도 해보십시오. 무겁더라도 지고 가십시오. 안 되더라도 버겁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죄사함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벗어버리지 말고 짊어지시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시몬은 아무런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지고 한 걸음 걸어가면서 버겁고 힘들게 짊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앞에 있는 청년 그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는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요. 그 십자가가 죄사함과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오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까?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었던 그 십자가가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통하여 고백하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믿는 분들만 아멘. 그 십자가가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에 그는 알든 모르든 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갔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구레네 시몬에게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예수라는 청년이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에 동참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가 외면하고 내가 무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초청하셨습니다. 상속자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영광과 상속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광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얻기 위하여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비단 사순절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큰 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버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구속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됩니까? 고난인데 즐거워하래요. 십자가인데 기뻐하래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그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고난에 순종했노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에 저와 여러분 항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버겁게 지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며 그 구속사에 동참하면 그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세우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 십자가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아니까 버겁고 힘들어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회에 나가는 거 두렵습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의 십자가가, 버거운 십자가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또 한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함께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성들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을 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여야 할? 왜 주님이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줘야 되나? 왜 주님,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던 주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몸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피투성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울 수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 바다가 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지금 온몸이 찢겨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나를 보면서 울지 마.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울어야 할 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주님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얘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있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감동도 눈물도 메말라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이야기. 주님은 그게 더 아팠던 거죠. 주님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신음할 때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아픔, 그 눈물보다도 주님이 더 아프고 주님이 더 울부짖는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눈물과 십자가의 아픔이, 그 아픔이 무거워서 도망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모른 척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이 그게 더 아팠어요. 주님은 2018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는 이야기.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 영혼이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오늘 너 마음속에 새롭게 새롭게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울부짖음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믿지 않는 영혼들,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비참하게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그리고 외면하고 있는, 그리고 무시하고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고 고통과 절망이 다가오면 두려워서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나를 위하여 울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울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모르는 자녀들,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 이 홍콩 땅에 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며 그리고 성공했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안락과 평안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한 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울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메말라 있는, 무뎌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한 주간 잃어버린 영혼 태신자들 놓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40명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 이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을 보면서 아무런 감격이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들만,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잘 먹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걸,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의 눈물, 우리의 통곡,
우리의 애타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시몬이란 말만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 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루포와 알렉산더, 이들은 누구이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향하여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 과정, 왜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은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면서 청년의 뒤를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그는 리비아 땅에 가서 자기의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짊어지면서 우연히 그러나 선택된 특권된 그 십자가를 진 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알렉산더와 루포를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들의 이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되었듯이 그 사실을 믿었던 구레네 시몬은 즉시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믿음의 사람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울고 누구에게 있어서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누가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건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작은 형님도 목사가 되고 큰 형님은 집사가 되고 막내 여동생은 또 집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교회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온 적이 거의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구하고 눈물로 흘렸던 그 통로가 남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의 문지기로 만드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요. 그리고 두 아들을 목사로 세우고 두 자녀를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눈물의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나요? 그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버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안 하겠다고 내려놓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누군가의 손길이 중단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서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통로가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할 이 홍콩 땅에 머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구레네 시몬처럼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오늘 구레네 시몬은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고난 주간에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주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십시다. 그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며 걸어가십시다. 오늘 전도대회 나가는 게 뭐예요? 주님이 발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대못을 맡기시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손으로 수많은 자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 십자가가 당신에게 생명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함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홍콩 땅 안에 넉넉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지만 그의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았던 이 구레네 시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레네 시몬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렸던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손이 대못을 바뀌셨던 그 손인데 그 손 위에 내 손을 포개는 거예요.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내 손에 주님이 손으로 하셨던 그 일들이 나를 통해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발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오늘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이고 그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